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쇼핑백을 보시면 이렇게 들었을 때 아빠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는 듯한 이미지의 쇼핑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유빈 학생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조금 예, 네. 마음만 있다면 특별히 요리에 소질이 없더라도 네, 꿈의 사실. 기업에서 판매되는 이 상품만 구입을 하면 그렇죠. 사랑을 얼마든지 아이디어 그럼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화면만 좀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표가 나왔네요. 자.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결혼 안 하셨죠? 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군요.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기업의 주요 고객층이 아이를 가진 엄마 또는 주부 등 여성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 주요 고객층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주부들이요? 여보, 당신 좀 애들하고 좀 이렇게 해줘라고 예. 엄마가 그렇죠. 사서 줘요. 그거 모르는구만 결혼 안 해가지고. 자. 네, 신사연 선생님들 또 이 앞까지 궁금해서 네. 나와주시니까요. 모셔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마음에 드는 게 나 같은 사람 밥할 줄 모르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네. 네. 그리고요, 예. 엄마라고 꼭 요리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들도 항상 난 된밥 좋아하는데 진밥만 해주는 엄마 있어요. 혹시 호준 씨 어머님? 엄마 보고 있나? 우리 엄마 보고 계세요. 아니, 엄마의 입장으로서 네. 진짜 이런 제품은 지나가다가도 한 번은 꼭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그 여자들이 자기 남편한테 풀고 싶은 스트레스를 네. 이거 사다 놓고 식탁에 올려놓으면 남편한테는 이게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예.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저도 좋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핵가족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나올까 또 많이 사서 혹시 남으면 어떨까 이 도시락 같은 경우는 특히 그때 먹어야 됩니다. 네네. 신선하게. 근데 아이디어는 아주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유빈 학생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도전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시작할 때와는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이제 최종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자신의 포부와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관 학생부터. 정말로 MD에 입사하게 된다면 손과 발이 되어 재미있는, 즐거운 그런 회사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네, 성성관 학생의 최후의 발언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현희 학생. 저는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꿈의 기업에 입사해가지고 꿈의 기업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네, 김현희 학생이었습니다. 이어서 서진 학생. 제가 꿈의 기업에 입사하면 당당히 사원증을 목에 걸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상품을 먼저 더 알아차려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MD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서진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이라는 배움을 가지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산물 MD가 돼서 최고의 밥상을 차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후의 1인을 뽑아주세요. 도전자들의 운명을 가릴 최종 선택의 시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의 최종 승자. 그 주인공은? 요리에 서툰 아빠들을 위한 상품으로 공감을 얻은 김유빈.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기는 사찰 요리를 상품화한 박서진.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건강 도시락으로 눈길을 끈 김현희. 성장기 맞춤형 이유식으로 기획력을 인정받은 홍성관. 과연 스카우트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인, 그 주인공은? 그 주인공은? 김유빈 학생입니다. 김유빈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유빈 학생.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유빈 학생에게 축하드립니다.